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싸우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즘 뭐 유행하는 그런 뭐 브로맨스라는 게 좀 생겨날 것 같은데, 제가 86년에서 현재로 넘어오게 된 그런 주제가 여기 윤현민 씨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좀 점차 풀려나가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. 뭐 자세한 거 말씀드릴 수 있는데. 그렇죠. 스포일을 할 수 없으니까. 예, 그렇습니다. 공부하실 때는 86년에 스포일이지. 진혁이랑 저는 동갑이다 보니까. 아, 또 실제로는 친구예요? 네. 그러니까 뭐 같이 연기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고요. 촬영 시작 전부터 여러 차례 실제를 가지면서 많이 친해졌었고, 촬영 들어가다 보니까 확실히 동갑내기 친구다 보니까 재밌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드라마 초반에는 어쨌든 통과될 정도로 물러서면 좀 잘 섞이지 않는 캐릭터지만, 그 뒤 진행될수록 서로가 잘 맞아가는 모습들이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고 보고요.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건, 저는 이 드라마에서 옆에는 유영이와 이제 멜로가 있는데, 그런 부분보다 이제 남자 브로맨스가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에